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시민 트럭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보시면 이쪽에 35,000달러의 바피드 세들러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인승이고요. 요즘 나오는 신차들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피드 세들러 이 차량이 신차로 나왔다면 100만 달러 이상은 했겠죠. 옛날 차니까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최고도 3칸 조금 넘고, 가속력 2칸 조금 넘고, 제동력은 거의 없는 수준, 마찰력은 3칸. 그렇다면 이 차량을 흰색으로 구별클릭. 저렴하다 똥이다. 여러분들, 근데 저렴하다고 다 똥은 아니에요. 저렴하다고 똥이라면 카마츄도, 아 맞다, 그쵸 여러분들, 카마츄가 30만 달러인데. 자, 이 차량이 바로 바피드 세들러. 보시면요, 차가 엄청나게 길어요. 휠베이스라고 하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높이를 봐야 돼요. 제 캐릭터보다도 훨씬 더 차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쪽 그릴을 보시면은 크롬으로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멧돼지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납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인승 자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공간은 이 정도, 이삿짐을 나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이거 달려 있어요. 견인고리, 시민들이 끌고 다니는 보트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각종 장비들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의 내부를 보도록 할겁니다. 이동수단! 아예 잠시만요! 자, 이동수단 모두 여기 있다. 깍빽! 그렇지. 앞쪽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데 뒤쪽은 상당히 사이즈가 좁네요. 뒤쪽에 손잡이가 진짜로 없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직각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같은 경우는 나름 탈만해요. 이 정도면 뭐 쏘쏘. 자,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V8 엔진. 적재함으로다가 납치 한번 해봐요. 자, 0475님 갑니다. 몸에 힘 빼세요. 안 그러면은 아파요. 0475님! 아, 아쉽게도 납치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동 방식은 당연히 4륜 구동.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우, 느려요. 정말 정말 느려요. 지금 한 40마일 돼 이거.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80마일. 이 차량의 속도는 그냥 한 80마일에서 90마일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우 마이 갓. 이게 차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여기서 다음에 왼쪽 핸들링. 와우 와우, 많이 미끄러지고요. 아니 뭐 타이어에다가 지금 기름칠한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 핸들링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의 로그립 타이어, 드리프트. 이 차의 장점, 드리프트가 쌈뽕하다.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드리프트 너무 재밌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수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번호판 풀업, 짜다미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루.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틱 넣어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짜다미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밀스펙 스틸링, 휠 색상은 다크 아이보리.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장착 안 할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포터 출격, 포터 더블캡.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클라스 복사 브리토, 브라보도 요가, 아니스 헬리온, 디클라스 요세비티 랜처, 조빌트 홀로 커스텀, MTL 패커, 카니스 터미너스, 바피드 가디언, 바피드 벤슨, 클럭킹 벨, 바피드 슬램트로, 마이바치 뮬 커스텀, 바피드 샌드킹 SWB, 브라보도 바이슨, 베네팩터 테로바이트. 가자, 출발 스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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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마이 갓, 스타트가 별로 좋진 않아요. 보시면은 앞쪽에 이작권이랑 다른 트럭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위권으로 밀리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차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딱 중간이에요. 1,2,3,4,5,6,7, 대략 한 7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대충 7등 여기까지 컷. 터미너스 1등, 요세미티 2등, 헬리온 3등.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뒤쪽에다가 무언가를 연결해볼게요. 견인되는 차량들 있죠. 견인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아이템을 달고 모여주세요. 해안가에 보트 많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이거 트레일러 달려있는 거 항상 꼭 찾을 때 안 나오거든요. 2 hours later. 자, 실패 결국 없었고요. 대공방어 트레일러 그거 어딨죠? 특수 차량인가? 여기있다, 대공방어 트레일러. 얘를 일단 불러서, 제가 대공방어 트레일러 불렀고요. 이 차량이 이제 바피드 세들러라고 합니다. 바피드 세들러. 자, 그럼 이제 이 차를 타고서 로산공까지 갈게요. 오, 이쪽에 지금 저희 팀원들 모여있어요. 보시면은 핑크 나이트 샤크와 핑크 대공방어 트레일러가 있고요. 견인차에다가 경찰차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온라인에서 진짜 보기 힘들다는 그 트럭 있죠? 맞아, 닥터그, 닥터그. 이제부터 뒤쪽에다 뭘 달고서 한번 달려볼 거예요. 몸통 박치기 가능하고요.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가동 스타트! 출발! 오 마이 갓. 아, 근데 확실히 뒤쪽에다가 무언가 달고 있으니까 가속이 잘 안 되는군요. 뒤쪽을 보시면 저기 있는 닥터가 꼴등.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꼴등 살짝 앞에 1등 과연 누굴지 1등 과연 누굴지 1등 과연 누굴지 1등 과연 누굴지 안돼 오 마이 갓. 자 1등 지킬님 2등 지우님 여러분들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DJ 하시는데 오 마이 갓. 자 이거 바로 동백 클럽 우와 오프로드 스타트 뒤쪽에 달려있는 이 차량을 끌고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나름 잘 올라오네요. 물론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 조금 느렸지만 이런 곳은 무리 없이 넘을 수가 있다. 좀 더 이제 높은 곳으로 가볼게요. 오프로드가 아까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올라간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좀 힘들어. 여기 올라가면 진짜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는 아쉽게도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피드 세드로 같은 경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국민님 어디갔지 근데? 자 여러분들 추가 콘텐츠 제 트럭 뒤에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 이제 14명이 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14명을 데리고 출발하는 스타트. 오 제가 아니 이거 믹서기인데? 오 마이 갓 지우님 이거 어디서 거신 거죠? 대단하시군요. 자 트럭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타주세요. 자 세팅 열차가 출발합니다. 다들 꽉 잡아주세요. 출발합니다. 대공원 열차 출발 스타트 가자. 오 마이 갓.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승자. 살짝 차를 흔들어 볼게요. 원투 오 인님 상당히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떨어졌다. 최후의 승자 니오님 당첨 빰빰. 자 아무나 운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부터 뒤에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자 열차가 출발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사소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버티시길 바래요. 떨어지면 안 돼. 버텨. 오 LSP님 상당히 균형을 잘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 마이 갓. 근데 약간 지금 좀 멀미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 지훈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점점 격하게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토할 것 같은데? 사장님 토할 것 같아요. 잠깐만 사장님 지금 보시면 1, 2, 3, 4, 5 5명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와우 1인칭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어지러움이 덜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지럽군요. 오 마이 갓 탈락. 아쉽게도 저는 떨어졌...